2전에서 승리했는데 기분 어떠세요? 아유 그 이제 나 상대방이 그 아시는 분이고 또 원래 유망주세요. 그래가지고 한 살 형인데 되게 이제 신경전도 제가 많이 하고 근데 지금 되게 많이 어려워했거든요. 근데 저 그런 성격 아닌데 특별히 좀 MMS랑은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저 진짜 막 나가는 놈입니다. 네. 방송에서 인터뷰 말 많이 하시던데 할 말 다 하셨나요? 원래 말이 많은데 더 특집으로 한번 하고 싶습니다. 저희 체육관 한번 놀러 오시죠. 너무 사회 불만이 많은 놈입니다. 말도 많고 불만도 많고 네, 그렇게 살아왔습니다. 네. 오랜만에 복귀했는데 경기 감각에는 좀 문제없어요? 아 이게 좀 2라운드 되니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 제가 원래 이 스타일이 아니라 막 싸우는 스타일인데 이제 저희 팀 배용이 형이 이제 저를 다시 고쳐주셔가지고 3개월만 뛰었습니다. 공 제대하고 운동 안 하고 운전만 하다가 제대하고 3개월 만에 복귀를 했는데 저희 팀 MOB 권대용 감독님 때문에 이겼습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소리 형 자 맞짱 한번 볼까요? 제가 옛날에 한 말 있는데 제가 뭐 트래시 토커가 됐어요. 근데 할 말은 있는데 아 그 형도 트래시 토커잖아요. 근데 솔직히 남자가 말이 뭔 필요가 있습니다. 주먹으로 대화해야죠. 얼굴 한 대만 때려주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네. 아직 챔피언전 하기에는 아, 선수랑 하기에는 아, 안 해도 챔피언전 안 해도 돼요. 그냥 얼굴 한 대만 때리고 싶어요. 제발. 챔피언이랑 싸우기에는 네. 아직 갭이 큰 것 같아. 연번세 있고 아 갭 따위 상관없습니다. 저는 뭐 저도 상관없습니다. 한 대 얼굴 한 대만 때리면 됩니다. 네. 경기를 안 잡아줄 것 같은데요? 아, 안 잡아주면 솔직히 곤란합니다. 근데 좀 더 실력을 키우고 와도 괜찮은데 근데 지금 솔직히 남자로 해도 얼굴 한 대 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량 안 돼도 얼굴 한 대 때릴 수 있습니다. 또 꼭 때리고 싶습니다. 아소리 한번 붙어요. 로드FC에서 제일 많은 경기 뛰고 싶고 제 경기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너무 막 이 군대 텀이 길어가지고 너무 트래시 토커라는 이미지가 강해요. 그게 아니라 저도 남자에서 격투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아 누구든 다 때려준다. 로드FC가 최고입니다. 로드FC가 최고인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. 죄송합니다.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예.